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을 주장하며 32만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이 사람. 1999년 베트남 유학 당시 한겨레 21 통신원이었던 그녀는 남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범죄라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폭로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겨레 21은 이 폭로 이후 연이은 기획 연재를 통해 민간인 학살을 보도하며 마치 월남전 참전자들 모두가 학살자인 것 마냥 매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거짓과 허위로 포장되어 있었다. 몇 가지 예로 한국군의 학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곳 중 하나인 고자이 마을. 그녀가 2000년대 초반 한겨레 21에 기고한 고자이 마을 학살 사건 주장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독가스의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구덩이에 몰아놓고 독가스를 분사하여 죽였다고 주장했는데 보병이 휴대하는 독가스 병기라면 저격이나 폭격에 의해 용기가 깨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는 보병들은 모두 그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하며 유사시 즉각 방독면 착용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언은 어디에도 없으며 증거도 없다. 다른 내용들은 계속 번복하며 바꿔 말하고 있다지만 한국군 전체를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파렴치한 전범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그녀의 사과나 정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마을의 위령비 뒤편 벽화에 나오는 군인의 부대 마크를 근거로 한국군의 맹호 부대가 학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해당 마크는 맹호 부대가 아닌 남 베트남 정규군 레인저 부대의 마크와 더욱 흡사하다. 그 외에도 한국군이 린선사의 승려들을 남녀 구분 없이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승려의 증언을 자세한 검토 없이 기사에 실었다. 조사 결과 1971년 린선사 승려들이 한국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베트콩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트콩들이 린선사에 들어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이것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베트콩의 계략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젓이 사실인 양 인용되고 있다. 물론 많은 참전 용사들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이거나 개별 병사가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전쟁에서 공식적인 명령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민간인을 살리는 것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남베트남 현지인의 일방적 혹은 착오에 기인한 주장을 진실로 믿고 사실관계와 다른 것임을 확정지으며 한국군을 학살자로 만든 그녀는 2017년 한국베트남평화재단, 약칭 한베평화재단까지 설립 후 이듬해인 2018년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하며 국가배상소송까지 나섰다. 그녀는 왜 월남전 참전자를 민간인 학살자로 취부하고 왜 그토록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것일까? 그녀의 이와 같은 행보는 한 인물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구수정과 대학 동문이자 친구인 이 사람. 윤 의원은 유독 구씨 단체를 함께 지지하며 베트남 학살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었다.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까지 역임하였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녀. 그러나 당선 직후 위안부 피해자이자 정대협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수로부터 위안부 생존자 예우, 운동 방식에 대한 비난을 받은 후 기부금 운용 문제까지 논란이 되어 그녀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침토 두 곳 등 윤 의원의 재야 경력과 관계 깊은 곳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무엇보다 쉼터 관련 논란이 가장 컸던 윤 의원. 2012년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 집을 만든 정의연은 현대중공업의 10억 원의 기부금으로 이듬해인 2013년 안성의 쉼터 한 곳을 더 만들게 된다. 마포에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성에 또 쉼터를 마련한 명분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건강, 대화 및 치료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을 내세웠으나 그것에 참여하는 할머니는 마포 쉼터에 거주하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두 분뿐이었고 그마저도 거리가 멀어 1, 2회 참여 후 안성 쉼터의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성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입 과정이었다. 당시 시세보다 수억 원 비싼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 2020년 3억 3천만 원의 손해를 보며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여 누군가는 득을 보는 업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연. 그리고 그 의혹 투성이인 안성쉼터의 중개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드러나며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택을 매도한 안성쉼터의 첫 소유자인 한 씨의 남편 김 씨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 출신으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의원과도 신뢰가 두터웠을 것이고 거기에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는 윤 의원의 남편 김 씨는 안성신문과 교류가 활발했다. 한마디로 주택을 산 사람과 판 사람, 거래를 중개한 사람 모두 친분이 있는 인적관계로 얽혀 있어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안성쉼터 매입 이듬해인 2014년 정대협이 주관한 나비기금과 함께 떠나는 베트남 평화기행에 윤 의원의 남편과 이규민 의원도 함께 동행했는데 안성쉼터 매입 후 넉 달 만에 중개인과 매수인 측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혹을 품었던 몇몇 언론사들은 윤 의원 부부와 이규민 의원의 여행경비 자금 출처에 대해 정의연과 당사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베트남 평화기행은 나비기금 지원을 받는 베트남 여성과 만난다는 취지에 따라 4박 6일 일정으로 기획되었는데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은 일반 참가자들에겐 여행경비 210만원을 내라는 취지로 공지했다고 한다. 나비기금 활동 경과보고에 포함된 이 같은 정대협의 공식 일정에 윤 의원과 그의 남편 그리고 남편의 지인이 함께하면서 의혹이 더 커졌다. 도대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받은 수많은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쨌든 이렇게 윤 의원은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8개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녀는 또 2014년 정대협 공동대표 시절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중 저지른 범죄의 상흔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한 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라며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당시에도 베트남 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책임 사업인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 기부금을 모집한다면서 윤 의원 자신의 SNS 계정에 본인 명의 계좌를 공개하여 총 1,757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지만 1,200만 원을 베트남 측에 전달하고 차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다. 지난 2017년 구 씨는 정의연에서 만든 길 원옥 여성평화상에서 제1회 수상자로 상패와 상금을 수여받는데 대학 동문인 윤 씨가 만들어준 상을 받은 셈이었다. 첫 번째 수상자는 한배평화재단 구수정 상임이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구수정 상임이사는 1990년대 어느 누구도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자행했던 민간인 학살 우리들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르고 있을 때 찾아가고 조사하고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가해자가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자, 상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당시 이상 또한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길 원옥 할머니는 2014년 7월 인지능력 부족으로 치매 판정을 받았고, 2017년에는 치매 중증으로 판단을 받았다. 치매에 걸린 길 원옥 할머니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내어 길 원옥 여성평화상 제1회 상이라며 서로 상품과 상패 등을 주고받아 이들은 도덕적 파괴와 상식이 무너진 사회라고 입을 모았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있다. 구 씨가 윤 씨의 전처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전쟁 속의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어 만지고 가해자들에게 피해 보상 및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엔 그 피해자들을 이용해 수많은 후원금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시의 이와 같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주장은 그것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민간인 학살 취재 언론인의 책 출간 및 기록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이들은 이렇게 서서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을 세뇌시켜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공연계에서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재판 형식의 이 연극은 무대에서는 학살 피해자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관객은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 수 없다. 56년 전, 이영만리 월남까지 떠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우리 32만 월남전 참전자.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별하기 어려운 특수한 전쟁 속에서도 남베트남 양민들을 위해 수많은 대민 사업을 했던 한국군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인 월남전 참전, 그리고 참전자들을 민간인 학살자라는 오명을 씌우며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킨 구수정. 그리고 그 일행들을 우리 32만 월남전 참전자는 규탄한다.